제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수인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문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겔이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은 에스겔 4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에스겔 4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동문을 닫으심으로써 이제 성소와 세상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장면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연관이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이제 또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규칙적인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삶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직임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빈자리 주인찾기 전도를 통해서 온 교회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영복 권사님 장례 절차와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이태원 사고가 잘 수습되게 하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부상자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